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의 전체 공장 완전 제거동이 내년 1분기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 피해와 관련해 지난달 말 보고받은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의 조사 중간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. 피해 원인은 힌남노로 집중호우가 내려 제철소 인근 하천이 범람, 침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에 따라 포스코의 매출은 2조 400억 원 감소했으며 포스코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매출은 약 2,500억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조사단은 내년 1분기까지 나머지 2개 공장이 재가동을 마치면 포스코 제품 생산 설비는 피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